아, 지금 우리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오늘 대표가 되신 우리 안경승 권사님, 기도 중에 나올, 기도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까지 우리나라가 막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나 있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너무하죠. TV를 보는 모든 국민들이 열안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쇼트트랙에 아주 우리나라 강자죠. 그래서 여러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남자 1 0 0 m 경기에서 황대원 선수라는 선수 그리고 이준석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서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승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결승에 올라간 그 중국 선수는 어 1등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어, 1등을 따는 장면도 보면 헝가리 선수를 그냥 손으로 그냥 패대기 치듯이 밀어버리는데 주여가 나오죠 <laughs> 주여 패대기 치듯이 그런데 금메달을 줘요 야, 좀 뭐지 싶어요 이게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그것도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느린 화면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다 보여주는데 아니 우리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데 세계적 심판은 도대체 뭘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런 편파 판정을 하는 것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한 주간. 그 저도 다시 보기를 봤는데 보면서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인터넷 SNS 상에서 이제 중국 주최국을 향한 비판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쇼트트랙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중국 선수에게 터치 당하면 실격. 중국 선수가 추월 시도할 때 방어하면 실격. 중국 선수를 추월하면 실격. 중국 선수랑 같이 뛰면 실격. 중국 선수가 지나간 빙판 지나가면 실격. 한국 실격. 뭐 이런 그냥 우스갯 소리로 약간 중국의 그 편파 판정을 좀 이렇게 비꼬는 유머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돌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모습 보니 목사해지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잠시 했던 생각이예요 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는 참 많이 이해하는데 정의, 공의라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가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하게 됐습니다. 저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저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이 살아간다면 그게 어디 하나님 나라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라할때 사랑하는 삶 그래요 이것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근데 공의를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롭게 살 자신이 완벽하게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통치하고 시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으로 또한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이 황대현 선수와 같은 상황에서 좀 성질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열받고 평정심을 짓기 힘들고 이제 심판에게 가서 막 멱살 잡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얼마 만에 노력해서 온 여자인데 하면서 금메달 내놔라고 막 이럴지도 몰라요. 이게 반영이 안 되면 경기장을 아예 떠나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황대현 선수가 편파 판정에도 어 마음에 평정심을 지키고 1500m 경기 다른 종목이죠. 1500m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이때는 아예 추월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초반부터 그냥 최선도로 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황대연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궁금했던 것은 종교였습니다. 황대연 선수 종교치니까 기독교라고 뜨더라고요. 물론 뭐 어떤 신앙인지 잘 모르죠. 저도 모르죠. 그냥 기독교만 적어놨는지. 아무튼 그래도 지금 황대연 선수가 이 힘든 상황 속에 그래도. 잘 이겨내 준게 너무 고마워 하는 대상이 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역시, 그래. 이런 소식들이, 기독교인들의 소식이 뉴스에서 이런 소식들도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상황, 또고난의 상황,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칭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좀 뭐가 달라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본문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참 고통스러운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이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그런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한 위험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또한 순종하여 행동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장차 이스라엘이 되어질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이 할례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첫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구절에서 1 1절까지 내용을 한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언약을 지고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는데 그 증표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약속을 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약속도 있고요. 좀 중요한 약속을 하면 뭘 남깁니까? 계약서 쓰죠. 왜요?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약속, 중요한 약속일수록, 중대한 약속일수록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이 계약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안는 상황도, 상황에 어떤 손실을 내가 감수하더라도, 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서죠. 팔레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켜내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언약을 그냥 언약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나의 신실함을 걸고 나는 이 약속을 너에게 제안한다. 내가 지켜행할 것을 각오한 언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한 장면은 12장 창세 12장에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고향 땅을 떠나라. 나를 믿고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이가 75세인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명성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높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너와 똑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식 이제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그 잠차 되어질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십니다. 실제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나이 75세 나이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지만 믿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기근이네요. 가뭄이었고 흉년입니다. 약속을 따라왔는데 이게 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가서 애굽에서도 거짓말하며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애쓰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까지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또한번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12장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요,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 횃불을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청각 교육 시청각적인 언약식을 맺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과 같이 지키지 않는 자는 쪼개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언약식이에요. 내용은 같아요. 자식은 없는 아브라함인데, 너에게 큰 자손을 줄 것이 있고, 큰 민족과 큰 명성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이 말씀을 믿어버려요. 또. 10년 동안 안 이루어졌는데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흔들려요. 16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 사례가 의견을 제안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며 근데 10년이나 세월 지났어요 임신은 커녕 아무 일도 없어요 내가 좋은 묘수가 하나 있는데 내여종 애국사람 하갈이 있어 자, 내가 처부러 줄 테니까 그로부터 아기를 낳읍시다 아브라함은 또 덥석 그것을 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동침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임신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 그럴싸한 제안입니다. 그럴싸한 방, 현실적인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 통하여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일. 이 이스마일은 장차 그의 후손이 누가 되냐면 이슬람, 지금 오늘날 기독교와 가장 상극을 이루는 심각한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초가 여기서도 출발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말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이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스타일, 내 방법, 내 루틴 있지 뭐 이러면서 내 방식을 안 맞추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다 되고, 로맨스고, 저 사람 방식도 다르면 스캔들이고, 명분은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저게 정말 맞을까 싶을 때가 참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는 어김없이 보면 좋지 않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이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는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하가를 통해서 애기 나랬냐 네아내 사라 사례를 통하여 나지 하나님은 보시다가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고향 땅을 떠나온 지 무려 이제 24년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부터 바꿉니다.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자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고, 이 아브라함은 그냥 고귀한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24년 동안 자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또 기근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 상황들 연속이었죠. 뭐 탄탄되도록 잘 풀렸다기 보다는 그 속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며 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왜 24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 필요했습니까? 어차피 주실 거면 좀 일찍 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 된 우리가 잘 되는 게 싫으세요. 어차피 우리 좀잘 되게 하시려면 요때. 지금 나에게 좀 바빠 풀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세요, 혹시? 왜 하나님 24년이란 세월 동안 어차피 주실 이 사학을 왜 주지 않으셨을까?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24년이 걸렸어요. 그냥 존귀한 고귀한 아버지 정도에서 너를 열국의 아비로 부르는 그 정도의 성장과 성숙.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 이름을 이근준이라 하지 않고, 주군준으로 바꿔버릴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근준으로 살자 제 청년 시절에 했던 고민이에요 나를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이렇게 하듯이 나를 이제 이군준이라 부르지 말고 주군준이라 불러라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최근에 제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소리 중에 하나는 저희 집 딸이 하나 있는데 애가 이름이 이다엡니다 근데 학교에서 좀 예쁜 친구 하나가 성이 최시래요 최씨, 그래서 자기도 이름을 최시로 바꾸고 싶대요. 최다혜라 불러달래요. 이 놈이 어디서 이 족보를 바꾸려고? 이 다혜가 얼마나 예쁜데 그래. 아니 자기는 최다혜가 더 예쁘대요. 그래서 제가 다혜에게 차라리 그러면 주다혜라 하거라. 그냥 주님의 다혜로 살거라 그러고 싶은데 그만큼 이 이름이 중요해요. 성경적인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규명합니다. 그래서 뭐 야곱도 나중에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계속 지어주죠.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본질을 규명하는 사역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그 시기가 오기까지 무려 24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세월의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웠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랜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 불가능이 없는 분 그런 전능한 하나님임을 소개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하게 내 앞에서 전능한 나 앞에서 네가 그 삶으로 입증해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자식이 없고 네 인생 가운데 대박나지 않고 또 귀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월은 자꾸만 흘러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안 오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내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네 삶과 인격으로 그렇게 증명해 보라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 네, 한번 다시 약속할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했고 15장에 약속했고 또또 한번 약속할게. 잘 들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로부터 네 안에 살아라.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이 큰 이름을 줄 것이다. 명성을 줄 것이다. 그 모든 민족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이제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너를 이름 이름을 그냥 바꿔버리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으리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한번 나타나서 또 언약하시고 또한번 언약하시는데 이제 말로만 하지 않고 생물을 쪼개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가면서까지 약속을 하시는 분이세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첫 관문이 앞에 보니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가려면. 요단강이 엄청 범람해요. 그때가. 너무 범람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개를 앞세우고 지나가라니 물이 멈춰 서서 벽이 이루고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대군이 그길 지나갑니다. 기적을 맛보고 건너가서 처음 만나는 관문이 이제 여리고 성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어떻게 정복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할례를 행하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할례. 한례.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의 생식기 끝을 잘라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전투력 제로가 됩니다. 싸울 수가 없는 남자가 돼요. 그거는 전쟁을 앞둔 군사에게 미친 짓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 미친 짓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온 백성이 다 순종합니다. 일주일, 일주일 동안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아무도 안 보여요. 대부분 싸썰만났어들 우리가 나가더니 텐트 속에다다 누워 있어. 요 여자들, 애들만 빌빌 돌아다니. 저 대체. 소문으로만 듣던 이스라엘이 저게 뭐지? 무슨 전술이지?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좀 지나서 이제 슬슬 남자들이 기어나오더니 갑자기 성을 빙빙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일곱째 날에는 또 일곱 바퀴 돌고 함선을 확 지릅니다. 그런 열이고 성이 무너져 내려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이루어졌던 기적이었어요. 자, 무엇입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네가 진짜 믿는다면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그게 할래다네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는 거야. 힘 빼야 돼요. 오히려 내힘 빼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존심 좀 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늘어지고 드러나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할례와 같은 언약의 표징이 있다. 오늘날은 할례를 행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언약의 표징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셀리더 모임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우리 집은 가정 예배가 그런 언약의 표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정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고요. 제가 가정 신방을 갔었는데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하다 보니 입구 쪽에 화이트 보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뭐 일주일 동안 일정들도 적어놓고 하는데 위에 보니까 성구 하나를 이렇게 자필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이 저기 말씀도 기록하시고 저 누가 저기 쓰신 거예요? 했더니 본인이 직접 쓰셨대요. 그어 대단하시니까 왜 이렇게 쓰셨어요? 하니까 아들 이제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걸 외우면. 용돈을 준대요. 안 외우면 안 주겠죠. 근데 너무 잘해운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무튼 그것을 제가 다 보는 순간에 아이 말씀을 어떻게서라도 해이 자녀 중학생들이 얼마나 땐 땐합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들의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 을 외우고 용돈 타가는 걸 봤을 때참 지혜로운 엄마다라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증표로 삼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상황과 환경에 연연치 않고 살아내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면 내 믿음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로만 약속하지 않고 동물을 쪼개가며 횃불로 지나가면서까지 한번더 언약식을 하시고 이제는 내 몸에 칼을 대며 이렇게 새겨가면서까지 너는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표징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붙들며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그리고 누리며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따라 세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 자, 단지 나, 내가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자,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한번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14절에 보면 포피를 배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여기서 잘라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할례가 할례의 의미가 잘라낸다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잘라내지 않으면 너희가 내 백성에서 잘림을 당할 것이다. 내 백성이한테 끊어질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였어요. 네가 내 백성이라면 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특히 종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할례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로 여겼었어요. 사도 베드로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할례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어요. 단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주는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약 시대에서부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혈통적 유대인이어만 가능하다고 하지 않는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자,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단지 유대인만 구원하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요,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명함, 내 공로 내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 어떤 책임이냐면 하나님 나라로, 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겁고 중하고 힘겨운 것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특권이고 누림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나만 가지고 있게 너무 좋으니까 당신도 이거 좀, 당신도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 미치겠다. 아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복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맞지 네? 못해서 하고, 어거지로 하고, 근거히 하고, 하, 아, 막, 죽겠다 하면서. 그걸 여러 복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복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복음이라 했겠어요. 최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걸 정말 가진 다답게 사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누림이라 말하고 싶어요. 누림. 이 누림은 환경이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환경이 힘들어도 황변선수처럼 좀 억울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래서 나는 자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난내 페이스대로, 내 루틴대로 한다. 어. 왜? 난더큰 분을 보고, 계시, 보고 있기 때문에. 에샤다의 여호 하나님, 전능한 자를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라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걸 저는 누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아이 좋아라 이걸 누림이라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가치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만이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누림이 좋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진 자답게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이 좀 바뀌어요 저도 이 주중에 이 동네 사람들 다 태신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주로 저는 제 태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태신자라고 하죠.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저 사람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백성 됐으면 좋겠다. 대부분 저는 태신자가 요 동네 상가 사장님들이에요. 또 젊은 청각 젊은 사장님을 또 주중에 만나서 는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제 손에 있던 이사신방 말씀 액자를 듣고 보더니 뭐예요?라고 묻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 이사하면 주는 또 뭐지 선물인데, 뭐 그래. 그이 친구가 이제 내년에 결혼하면 본인도 이제 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그걸 갖고 싶은 눈빛을 봤어요. 주까. 그래, 마음으로 제가 이 어, 걔가 다 결혼하면 줄게요. 아, 진짜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딱 걸린 거죠. 언제라도 제 마음 속에. 아, 제가 만나는 태신자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까 보여줄까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라고 말씀,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거지로 맞지 못해서, 아,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사랑 담은 교회 우리 협력 선교사를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평소에 조용했던 홈페이지가 지금 뭐 수백 명이 들어와서 지금 거의 400명 가까이가 이, 이 글을 읽던데. 한편으로는 제가 아, 선교사님들의 형편이 어렵겠구나로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만큼 이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길로 가라고 응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일은 마감인데 단지간 저는 우리가 물질만의 후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 금요 성경집회에 우리 선교대구 윤수동 목사님 오셔서 귀한 선교적 교회가 가야 될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선교는 사랑입니다. 아주 묵직한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을 귀로만 들려주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여주는 선교가 돼야 된다. 사도행위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 나도 너희를 제자들랑 너를 보내노라. 교회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보낸다는 것은 그냥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방식을 얘기한다. 어떻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요. 성육신이 되요.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와서,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걸 말로만 한게 아니라 몸으로 신이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씻기시고 나를 배반하고, 팔아먹을 제자의 발을 씻키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려고. 귀로만 듣는 복음, 선교가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성교. 그런 성교적 삶과 인격대라고 금요 성령집회때제 가슴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빼고 돈만으로 해결하려는.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성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담은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삶을 좀 살아야 돼요. 우리조차 사랑 못하는데 뭔 놈의 사랑을 나눕니까? 요 정도 공간 안에 요 정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딱딱 벽 쌓고 담 쌓고 애매하고 네가 와라 내가 갈까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사랑 담은 교회라고 시겠어요제 요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없어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아닙니까? 사랑 담은 교회 맞습니다만 더 아, 진짜 우리 안에 누가 세 가지 왔어요? 오늘도 세 가지 한번 오셨는데 딱 와가지고 야, 예배 끝나고 나니까 돌아갈 때 아무도 인사 안 해,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만약 그렇다면 어디 여기가 사랑 담은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 진짜 사랑 담은 교회가. 진짜 사랑 담은 교회네. 야 성도들 전부 다 나한테 인사를 하네. 내가 천국에 온줄 착각했다. 이게 사랑 담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남아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명을 너에게 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랑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언약의 표징, 할례를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늘내 삶에 가까이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지금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모든 민족에까지 게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선교적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단 1조 1항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이게 참 1항 1조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왜 삽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를 그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진정한 행복으로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삼고 싶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몸은 세상에 지금 발 딛고 살지만, 세상에 연연치 않고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시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삶을 즐기며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거히 맞지 못해서 억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하나님 나를 누리지 못하게 증거하며 확장하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다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내 의지의 연약함, 내 육신의 연약함. 다 있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세상보다 작아 보여요. 믿음이 강해지면 온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조만해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점을 뒤바꾸는 힘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 여기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언약하시고 고기를 쪼개가며 횃불을 지나가며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꿔가며 말하시고 심지어는 예? 내 몸에 칼을 대어가면서 언약을 할례 행하며 말씀하시고 왜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내 언약을 지켜행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새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겠습니까? 시간 남으면 성경책 뭔지 툭툭 털어서 열어보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큐티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으리라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 담은 게 큐티책 무료로 드립니다 해도 큐티는 뭐, 그러지 마시고. 어죽했으면 교회에서 큐티 책까지 사줘가면서 말씀, 최소한에 그거 한 대여섯 자는 하루에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최소한에. 그래서 큐티인데, 여러분, 큐티조차 못하는 내 하루의 삶이라면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 먹을 시간 있는데, TV 드라마 볼 시간 있는데, 큐티 30분, 20분 할 시간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하나의 나를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참 쉽지 않아요 내 나라, 내 왕국이 보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뿐이죠 오늘 할례를 행하면서까지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지켜 행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네 삶으로 입증해 보여라. 오늘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연약한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는 이 할래. 내 삶의 그 언약의 표징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 가정예배든 큐티든, 뭐든 성경통독이든,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이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 결단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결단하는 복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군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기도 할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지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다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내 삶으로 입증해 보이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언약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며 살고자 내 안에 몸부림은 무엇입니까? 가정예배입니까? 큐티입니까? 성경통독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게으르고 아니한내삶 이제 좀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참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브라함도 여러 번 넘어진 것처럼 내방식내때 그것을 고집하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시라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시고또 찾아오셔 또 언약하신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말리지 말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수록 날마다 주의 약속에 붙들린 받은 인삶을 살아갈수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시 언약이 이 나라님 아버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내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뜨게하여 고보 주시옵소서. 우선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만의 삶에 원약의 표징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하십시오. 내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만의 삶에 주의 말씀대로 지켜하는 삶으로, 아버지 주의 통치하심을 받는 일어나 삶을 살게 하시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생가는살을 살아가시도록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기르고 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성령 하나님 이 도와주시옵소서. 은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눔 심으로 함께 살수 있는 이 하나 반장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이런 죄들이 연합한데는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왔고. 삶의 하나님의 그날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주의의 성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자녀삼기 위해서 값집을 하신 것이 너무나도 커서, 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엄청난 갑집을 하셨는데, 은혜로 주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절로 얻게 된 구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집을한이 구원을, 이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수 있도록 내 삶을 뚫고 들어와 내 삶을 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나, 내 삶을 두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끔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교적 교회로 내일터와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복음이 필요한 그 선교지에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믿고 있는 나를 보내사 그들도 하나님 백성 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없어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